내가 알고 있는 국진이 형님 표정도 아니고 하실 말씀도 아닌데 이거는 뭔가 있으신가 보다 해가지고 그때 고라형이랑 동상이몽 할 때거든요. 고라형한테 물어봤죠. 형, 국진이 형이랑 저 강수진 형님이랑 이렇게 뭐 되는 거 아니야? 너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냐고 나한테 잘못했어요. 승진. 그랬어. 내가 진짜 눈치 없어. 아니 형. 애정 이런 쪽으로 좀 두네.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너는 아무것도 모르는 게 화를 내고서 아이 그럼 아닌 말지. 아니 그 남녀 관계 잘 보면서 본인은 왜 그 혼자 살아? 갑자기 그 얘기를 하시니. 아니 왜 갑자기야? 아니 갑자기. 아니 있는데 갑자기. 북진이 형 얘기하고 있는데 형 얘기. 변호인 아니세요? 아니요. 그러고 있다가 얘기를 안 하는 거지. 아니 그러고 있다가 기사가 났어요. 그래서 내가 그 다음에 고랑을 만나서 형은 알지도 못하는 나한테 승진을 바락바락 내고 내가 맞추지 않았냐라고. 저는 그게 아니라 사실은요 서장훈 씨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김국진 씨가 아니라서 좀 그 말을 믿은 것뿐이고 그리고 저는 남일에 관심이 없어요. 네가 무슨 남일에 관심이 없어. 네가 하는 게 남일에 형이 우리나라에서 그냥... 남일에 관심 많은 걸로 탑3 안에 들어. 그게 아니라 왕이지. 아니, 아까도 보세요. 아까도 보세요. 나는 그냥 사회 현상적으로 관심 있는 거지. 누가 사회... 누굴 만나고 그런 거 관심 없어요. 나를 잘못 보신 거야. 그때 강구라 입장에서는 본인이 저 집안 문제가 좀 심각해서 변호인이네. 정말 심각해. 그만 좀 하세요, 형도. 아니 변호인이구나. 방정만 니네 유지로 갈라니. 아니 우리가 유지로 가야지. 근데 중요한 거는 얼마 전에 저한테 전화하셔가지고 야 구라야 그 저기 있잖아 TV 프로그램 한 2시간 내로 끝나는 거 어디? 그런 게 어딨어? 진짜. 야 너 간단한 거 없냐 그래서 내가 아 형님 알아볼게요 하는데 그런 건 없어요. 블랙박스 형이랑 같이 해. 블랙박스. 간단하게 나는 먹으려고 그랬어. 그래서